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구의 연간 진료비는 약 16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7%로 비장애인 67% 대비 10%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과 내원 일수는 54일로 비장애인 17일에 비해 3.2배 높았습니다. 특히 장애 인구와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사망률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근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해서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의사중계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AI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발성 후 1에서 2초 이내에 자막을 표출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AI 음성 인식 생중계 자막 시스템은 의정 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가 구축한 음성인식 학습 데이터는 향후 일반에 공개해 지방의회와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배은주 상임대표를 제6대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배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장애총 5대 상임대표를 맡아온 가운데 이번 연임으로 장애 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배 대표는 연임사를 통해 올해부터 장애 예술인 창작품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예술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가입과 개통 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단말기 요금제, 서비스 조건을 정확히 알려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기 개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중 63.3%인 93건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또 147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사례 중 113건은 휴대폰 개통 피해이며 27건은 소액 결제 및 대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과 요금제, 서비스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2.1% 인상된 자활급여를 지원합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급여가 이달부터 2.1% 인상됩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자활급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에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지난해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자활급여 인상은 이달분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이번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체국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암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 1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장애인 전용 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이 가입됩니다. 보장기간은 총 20년으로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 공익재단이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 공익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지원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전국 1039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권역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교육 참석 대상은 올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소의 구매 담당자입니다. 전국 시도별 17개 권역으로 구분해 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은 지난 3일 전북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전국을 돌며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상시 학습 시간 4시간을 인정하며 구매 담당자가 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석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 지부를 찾았는데요. 장애인 수당 신청 시 개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배제된 채 정책상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지서비스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복지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 지부장 최창우입니다. 우리 전국에는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또 중앙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도 지부가 있고 또 그 산하에 199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단법인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혜에 찾으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까 우리와 함께 이 좋은 세상, 어둠을 뚫고 밝은 세상에 같이 협력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서 신청을 하면 재산이 있다, 자식이 있다 이런 수식어 때문에 가서 신청할 때마다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이런 그 복지 정책을 직접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선정이 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4월부터 6개월간 사업 결과를 평가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할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30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에게는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지역에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모를 통한 청년사업단을 선정해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년마음 건강지원, 청년신체 건강증진, 지역과 자체 개발한 서비스 등이며 이 중 초등 돌봄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청년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개월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의 학습 동행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5에서 100% 수준입니다. 경기도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자립주택, 누림하우스가 있는데요.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누림하우스 운영 사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지원주택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의 주거 유지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재정증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고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연계가 돼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모델로 발전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정주 누림센터장이 좌장으로 센터 자립전환팀 직원들과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의 김정아 사무국장,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누림하우스는 2019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주택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주택에서 홀로 서기를 연습하고 유지하는 곳입니다. 집하우스에서 지금 자립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계획 중이 있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방청객들의 관심은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한편 시설에서 거주하며 시설 밖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심한 장애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풀어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그 탈시설이라는 부분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정말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삶이 또 보장이 되고 또 부모들이 또 어떤 그 노후에 걱정이 없는 그러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의 주인공인 당사자에게 맞춰진 기획과 다양한 시도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될 때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속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첼로 앙상블, 송송첼로의 창단기념 축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했던 그곳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로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솔리스트 프루니의 첼로 앙상블 창단 기념 축가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편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어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나를 피는 어떤 비행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과 송송 첼로가 주최해 최고의 첼리스트들과 발달장애인 첼리스트들과의 협연으로 기획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음악 감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힐링되는 느낌도 많았고요. 또 아무한테나 없는 음악적인 특징을 아이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제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동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오늘 연주에서도 끝까지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의 울림이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이 처음인 장애인 첼리스트들은 잔뜩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관중들의 호흡,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주회와 함께 1층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의정부 시민들의 특별한 감성 캘리그라피 작품 43인전도 함께 전시되어 관객들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재능기부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고의 첼리스트 송희성 교수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음악회, 아름다운 글씨로 전하는 마음의 감동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간이 경기 북부 시민들의 마음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되는 질환이 있다면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를 목표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인지 건강교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의정부 발일정 한방병원 로비는 어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뷰티 헬스학과 주관으로 지역 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니어 인지 건강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뭐 그런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치매를 좀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구축해 볼까? 그리고 우리가 뷰티 서비스를 어떻게 좀 제공해 드릴까?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뇌파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런 외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많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좀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좀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를 목표로 건강교실의 시작은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의 숲이 진행하는 개인별 뇌파 측정과 전문가의 뇌파 분석 및 관리 방법 안내입니다. 또 미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더없이 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더 젊어진 기분이 드네요. 미용 상담으로 노년의 자존감 회복을, 뇌파 측정으로 현재의 뇌 상태 점검 및 뇌 건강 대책을, 한 방으로 접근 가능한 치매 예방 등의 건강 관련 교육은 치매를 걱정하는 어른들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걸 알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 좀 하고 내가 챙길 건 챙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이 참여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교실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금으로 진행되는 신한대학의 건강교실은 앞으로 3년간 계속되는 노인건강연구사업으로 뇌가 즐거우면 치매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노인들이 치매 걱정 없이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고흥군에는 농어촌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어깨동무봉사단이 있는데요. 온기 가득했던 봉사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은 올해 첫 봉사를 지난달 23일 풍양면 남천마을에서 시작했으며 올해 10개월간 16개 읍면 62개 마을을 방문해 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어깨동무봉사단은 지난 2019년에 출범해 농어촌의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해주는 봉사활동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16개 단체 약 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고흥군 풍현면 야망리 4개 마을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공용민 군수는 봉사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봉사는 방충망 교체, 가전제품 수리 등 주거개선과 한방치료, 임이용 건강운동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채워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남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서산나래가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영 기자가 전합니다. 광양시 서산나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산나래는 지난 2018년 4월 개소 이후 우리밀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제과제빵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 재업재활시설로 작업활동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발달장애인 재과제빵사 양성교육사업은 광양시 지역 발달장애인 54명이 수료하고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현재 서산나래는 10명의 근로장애인이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많이 먹어주는 거라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맛있는 빵을 보답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맛있게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상당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재과제빵 체험장 증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연계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왜 이렇게 요금제는 다양하고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는 왜 이리 많은지 참 헷갈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 판매자는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야 하죠. 장애를 이유로, 이 많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담은 스마트폰 사기 개통 방지법의 출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